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에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소바 만드는 자세의 변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는 언제부터 서서 만들었을까요? 에도 시대 일반 가정집에서는 앉아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1807년 에도에서는 무릎을 꿇고 허벅지를 세운 상태로 밥상보다 조금 높은 이불에서 소바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였죠. 양반 다리로 앉아 만드는 것보다 엉거주춤한 모양인데 당시로서는 최선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에도 시대 1600년 중반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무릎을 완전히 꿇고 다다미를 바닥 삼아 소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수 만드는 방법으로는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토에서 그려진 그림에는 서서 소바를 만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춘화책에 소바 가게가 그려져 있는데요. 약 1711년경의 그림입니다. 춘화책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위한 별책부록 성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바집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작가가 당시 수타 소바 애호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설명드리면 점포 입구에는 소바라는 간판도 보이고 가게 안쪽에서 서서 소바를 수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의 제작 연도가 맞다면 소바를 서서 만든 첫 번째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18세기 초에 스나바 소바집이 성공하자 여기저기 스나바 상호를 본딴 가게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바를 만드는 모습은 지역마다 편차를 보였습니다. 1798년에 스나바 소바집에서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소바를 서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의 위쪽을 보면 우통을 벗고 국수 반죽을 발로 반죽하고 있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우동은 밟아야 제맛이죠. 이렇듯 지역마다 음식 만드는 기술이 달랐던 것은 서로 전쟁 상태로 적국이었거나 앙숙 관계였다면 문화적으로 왕래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지간에 음식을 나눠 먹을 일은 없으니까요. 수타소바는 자리에 앉아 만드는 방법에서 상업적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무릎을 세우게 되었고 현재까지 서서 만드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세우는 것만으로 앉아서 만들 때보다 두 배는 능률이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소바를 만드는데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바뀌는 데는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림들의 연대를 따져보면 얼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